야, 니네 죽고 싶으세요? 연습 많이 했어. 연습 많이 했어. 나 신경을 보여. 나 이거 잘했어. 이거 잘했어. 나 다음에 잘했어. 남주. 자, 한번 해봐. 야, 승희 나는 너무 월드해. 야, 진심이다. 네, 그냥 멋있다. 참, 동혁이 아이콘 멤버 돼서 축하한다. 너 뭐야, 야이씨. 앞들이야. 너네들 있잖아. 내가 많이 생각해봤거든. 근데 전 두세 달 동안 숙소에만 있어. 안녕하세요, 양서입니다. 그렇죠? 밥 먹자. 밥 먹자. 밥 먹자는 되게 좋은 거. 밥 먹자 최고의 칭찬이야. 최고지, 어떻게? 왜냐면 너네 내일 데뷔한다. 오, 내일은 안 돼. 노래 많이 늘었다. 얘네 한 달 휴가 주세요. 제니야. 에? 아, 파장. 제니야. 뭐야 이거? 어떻게 지나가는 거야? 왜 이래? 근데 이게 그럼 저희도 하나만 찍어주세요. 익셀에? 크리파란파라. 아, 일어나. 왜 그러냐 너. 왜 그러냐 너. 4년 알았는데 네가 그런지 참 알았다. 야, 산다라랑 얘기하려면 카메라 갖고 가야 된다. 그랬어요. 아, 그럼 이런 걸 되게 중요시 하다 보니까 애플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세요. 애플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세요. 되게 많이 하세요. 이런 거. 사장님의? 오, 그렇죠. 약간 이런. 네, 이런 거. 양사장님 지금 속속으로 출발. 아, 걔네 진영이네. 걔네 2PM. 걔네랑 너랑 같은 날 신곡이 나왔잖아. 그럼 걔네는 짐승돌이고, 형이 봤을 때 너는, 짐승이야. 감사합니다. 아이고, 깜짝이야. 오랜만이죠. 일단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고요. 사실 저는 별거 할 거 없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뭐야? 양현석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뭐야? 양현석입니다. 여러분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우리 빅뱅 친구들 얘들아 보여. 안녕하세요, 양현석입니다. 제가 오늘 나오지 못했는데요. 이렇게 큰 상 받아서 너무 기쁘고요. 이 상은 저보다는 안 보이는 곳에서 고생해주신 YG 패밀리 스태프들과 저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봐주고 싶습니다. 앞으로도 한국 음악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. 오늘은 내가 너희를 나무에다가 비유해서 얘기를 해줄 거야. 태양이하고 먼저 대성이. 너희는 굉장히 좀 뿌리가 굵고 제때 물만 주면 정말 잘 자라는 나무인 것 같아. 그래서 저와 대성이 너무 감사드립니다. 다음은 타비. 타비는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모양이 좀. 야, 엄마 하면은 여기 꼭 들어가고 싶다고 쫄라라. 쫄라라. 와, 그때 진영 씨 몇 살일 때? 태시와 애들이 양현석을 봤는데. 양현석이 부축이었구나. 엄마한테 엄마는 꼭 하고 싶다고 쫄라라. 앉아가면 안 된다. 울컥울컥 난리쳐 난리를. 별별 나온다. I'm in love with you.
맞아 맞아. 알고 좋다. 맞아 맞아. 대상에는 YG 패밀리 아닌 것 같아. 패밀리인 것 같아. 승리가 좀 너무 가운데 오래 있는 것 같아. 그림이 그렇게 안 좋거든. 너무 착한 어, 전화가 오셔가지고 네. 아 영배야 네가 어머 SBS에서 새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. 네가 나가면 좋을 것 같아 어.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어떤 얘기를 들어보지 내 파워 둘랑이거든 근데 일단 지영이는 지 드래곤이잖아 근데 널 한글 네 이름으로 가기가 좀 그래 그래서 널 마크로 정했어 널 마크로 정했어 연기하는 모습도 괜찮네 오디션 나오니 껴있어요 이제 제가 지금 이걸 제가 원래 하려고 했거든요 어, 아, 그래요? 아저씨가 좋다고 할 것 같아요 탑 예 오른쪽에 두 번째 있는 거 보이지? 예 귀엽지 않냐? 너 저거 있냐 없냐? 현재 현재 예 어? 저건 아직 저도 없습니다 저거 먹고 해 먹고 해